지금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뭐 거의 마음대로 쓰고 있죠. 그나저나 또 이쪽 얘기는 아 우리 또 최경 형님 그냥. 처음 시작이 언제 했대요? 어떻게 궁금하게 오왕. 오왕. 첫 가출이. 네. 첫 가출. 네. 네. 등단 전에 아호가 네. 환가출이셨어요. 고등학교 퇴학 맞고 이제 퇴학하셨어요? 아니 중퇴 퇴학 맞았지. 아 왜 퇴학 당하셨어요? 내가 좀 이게 좀 이게 옛날에 좀 한때 좀 쓰셨어? 아 네, 진짜요? 네, 네. 옛날에 좀 체육계였거든. 아 왜 그러는지 제가 실수한 건 없었죠. 아니 뭐 하여튼 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아, 그게에서는 되게 알려진 얘기인데 그래갖고 이제 63 사태라고 왜 한일회담 반대 때 시위하다 잡혀갖고 노량진 경찰서에 있었어. 그때 그 유치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방랑 노동자거든. 하, 뭐 여러 면은 오징어뼈를 타고 가면 말이야. 벼 또 베고 가을 되면 말이야. 그리고 겨울 되면 대도시에 나가서 고구마도 팔고 뭐 이러고. 그때 그게 멋있었어요, 드리트. 아유, 근사했지. 아,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리고 이제 같이 댕겼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뭐 삼포 가는 길이니 객진이 이런 걸로 다 나왔잖아. 그 작품으로 나왔네요. 작품으로 나왔지. 스토리만 들어봐서는 거의 거지와 김춘삼이었는데. 최철 씨도 반듯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좀 민망한데. 그리고 보통 가출하면은 그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롱 뒤져갖고 엄마 통장, 뭐 금은 보석 이런 걸 털어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런 게 일절 없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으므로. 그냥 슬리퍼 끊고 끌고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놈아 가면 어디를 가느냐 뭐 생각돼 네가 너희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볼 거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팔짱 이렇게 딱 끼시고 지금 네가 나가면 너희 아버지가 널 평생 다시 볼 사람이 아닌데 가면 됐니? 그래서 네 학교 졸업한다고 약속은 해야겠다 그래서 네 잘 가라 쿵 그랬어요. 그래서 10원짜리 딸랑 몇 개 가지고서 공중전화 전화 걸 돈밖에 없었고 상당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식순에 의하면 제가 전화를 걸면 받자마자 우리 엄마는 엄마 할 때 엄 듣는 순간 이놈아 지금 어디냐 그렇죠, 그렇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렇게 거예요. 대화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그랬더니 너 뭐하니 벌써 한 30일 전에 너희 아버지가 너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한다 그랬는데 떨컥 쿨한데 무슨 쿨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애가 애정결핍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애를 기르면 애가 애정결핍이 돼서 네. 나중에 엄마가 그딴 식으로 엄마가 기르는 거를 몽땅 네. 자기 마누라한테 다 엎어져요. 마지막으로 제가 천선하려는 저분께 뭐 각자 한 말씀 좀 써서 한번 힘이 좀 되게끔 네. 자, 호란 씨는요? 졸업하면 끝이야. 자기가 다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저 사람 뭐 1년 뭐 이랬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겠지만 사실 뭐 사회 나와보면 1, 2년 차 있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대학에서도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는 이 고민들의 상당 부분이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 기간만 조금 내가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낸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때의 시간이 오히려 양분이 돼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신대철 씨는 뭐라고 썼어요? 아, 저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스마일이에요? 네. 그 한 일본 소설가의 말을 빌리면 자신의 적들에게 대항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유 그렇게 좋은 말을. 훌륭해. 자, 용기를 내서 자기 길을 만들면 좋겠어요. 자기의 길을 만들기. 저 사람이 뭐 퇴학도 맞고 뭐 중퇴도 했다가 다시 복학해서 뭐 늦어지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에서. 아 걱정마. 아 내가 저 개밥바라기 위원회는 소설에 썼어요. 네. 나는 궤도에서 벗어난 소행성이야.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나의 길을 만들면서는 나는 내 맘대로 갈 거야. 아 그럼 자기 길을 만들면 되잖아.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토요일 밤은 이야기쇼 두드림과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도치 않게 손이 상대방 여성의 몸에 접촉.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자기 머릿속에서 식은땀이 찡 났을 때는 들리든 말든 뒤에서 마지막하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도착할 때까지 앞에서 그걸 집행하세요. 우리가 너무 고도성장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삼겹살 소주 지치지 않았습니까? 네. 연극 뮤지컬 보는 걸로 회식 대신합시다. 아, 걱정마. 아, 내가 저 개밥바라기 별은 소설에 썼어요. 나는 궤도에서 벗어난 소행성이야.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나의 길을 만들면서는 나는 내 맘대로 갈 거야. 아, 그럼 자기 길을 만들면 되잖아. 역시. 무엇보다 더 넓고 깊은 앞발을 닮은 소녀의 얼굴 오래된 시간이 준 선물 더없이 맑은 얼굴 내겐 무엇보다 더 깊은 앞마를 닮은 소녀의 얼굴 세월의 속삭임을 듣고